새누리당 1차 공천자 추천안이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의해 부결되자 공천위원회가 제의를 거쳐 확정하는 등 공천을 둘러싸고 당내 힘겨루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근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누리당 공천위원회는 단수 공천 신청 지역 32곳 중 21곳을 추려 1차 공천자 추천안을 오늘 오전 비대위에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비대위원들이 친이계 핵심인 이재호 의원 등이 포함된 것을 문제 삼아 제의를 요구하며 추천안을 부결시켰습니다. 김종인, 이상돈 비대위원은 그동안 이재호 의원 등 친이계 실세의 용퇴를 여러 차례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자 공천위는 공천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전원 찬성으로 원안을 확정했습니다. 단수 후보 신청한 곳은 전체 32군데입니다만 그 중에 21군데에 대해서 우선 후보로 확정하였습니다. 새누리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비대위는 공천위 결정에 대해 제의를 요구할 수 있지만 공천위가 제적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할 경우 원안이 확정됩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비대위의 결정이 나기 전에 이례적으로 미리 공천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비대위원들은 당혹스럽다며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는 등 불쾌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1차 공천자 발표부터 비대위와 공천위가 힘겨루기를 벌이면서 새누리당도 만만치 않은 공천 갈등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CBS 뉴스 조근호입니다.